안녕하세요. 체기타입니다. 어제 디토 기타 타브 영상이랑 그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원템포가 134인데 이제 BPM 67에 맞춰서 연주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. 이제 오늘 올라오는 이 영상은 그것에 대한 연주를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예, 먼저 예,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. 여기 보시면은 초반에 이 표시가 있잖아요. 예. 요거는 하모닉스를 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6번 줄 이렇게 치고 나서 7프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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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프렛 이렇게 다 잡은 게 아니라 이제 하모닉스를 로 연주합니다. 그리고 6번 줄, 예, 6번 줄은 D입니다. 참고로 예,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도 스탠다드 튜닝이 아니라 D 드랍 튜닝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 먼저 보시는 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1번 줄에 9프렛.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. 예, 이렇게. 다음에 또이 9프렛. 그리고 이거를 이 손가락을 이 약지 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6번 줄을 쳐주고 이렇게 예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줄 그리고 예, 이 C 마이너 7 코드인데 보시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치는 겁니다. 5번 줄하고 1번 줄. 예, 처음에는 이렇게 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. 예.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은. 이렇게 다음에 F 마이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지금 6번 줄이 D 드랍이기 때문에 보통 F 마이너 하면은 이렇게 잡거든요. 근데 D 드랍이기 때문에 이 근음 F 샵 마이너 예. F 샵 음이 1로 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예,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, 그러니까 스탠다드 튜닝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치게 돼요. 이렇게 F샵 마이너 7. 예. 근데 이렇게 잡는다는 거.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로 가면 좋아요. 예. 그다음에 9프렛. 예. 그리고 예, 보시면은 이렇게 예. 이거 A거든요. 이 부분이 예. A인데 이제 요거 두 개, 1번 줄하고 5번 줄만 먼저 칩니다.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예. 다음에 G 코드인데 예. 이것 또한 6번 줄이 D 드랍이기 때문에 G 코드 이렇게 잡잖아요. 이렇게 개방현은 이렇게. 근데 이렇게 잡는다는 거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인트로. 그 다음에 여기.
이게 사비가 바로 나오죠. 요건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줄만 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슬라이드로 이렇게. 근데 6번 줄 동시에 치는 겁니다. 예, D 코드예요.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. 이렇게 연주합니다. 다시 천천히 쳐볼게요. 이렇게. 다음에 C 마이너. 네, 이렇게. 그리고 F샵 마이너인데 보시면은 여기는 팝뮤트가 안돼 있죠. 약간 열어둡니다. 그리고 참고로 팝뮤트는 여길 대고 해야 돼요. 이렇게 이게 돼야 됩니다.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. 그리고 B 마이너 이렇게. B 마이너 다음에 뭐냐 이거. 아, C. 그래서 다시 여기부터 보여드리면은 F샵 7. 그렇게 해서 이거 사비 이렇게 끝났고요. 이제 그 뭐냐 벌스 부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것도 다 뮤트예요. 처음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슬라이드입니다. 예, 3프렛에서 4프렛으로. 그러니까 3프렛 연주할 때 이렇게 이 검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동시에, 그리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뮤트하면서 뮤트 주법으로. 예, 그리고 1, 2, 3번 줄은 그러니까 개방을 시켜줘야 돼요. 뮤트를 하면 안 됩니다. 보통 멜로디 라인은 이렇게 더 선명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 뮤트를 보통 안 해줘요. 예. 예, 이렇게 연주해주고, 그 다음에 C 마이너, 아 C 샵 마이너.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F 마이너 이렇게.
다음 넘어가면은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여기서 요 E프렛에서 3 갈 때 이렇게 치고 빠집니다. 이 해머링도 예, 치고 바로 빠지는 걸로.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다음에 A 그리고 다시 G 여기는 뮤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또 벌스 나오죠 아까 처음 나왔던 벌스랑 비슷한데 멜로디 라인만 약간씩 다릅니다. 예. 그 음절 부분이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 예, B 파트로 넘어가죠. 예, 이 B 파트에서 처음에는 이제, 그러니까 B 파트에 B 파트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첫 부분은 이렇게 그냥 열어줍니다. 예, 계속 울림이 있죠. 만약에 없으면은. 이렇게 연주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C 코드 C 메이저 7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 C가 아니지 예. D 메이저 7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예. 이 개방현 이게 D이고 이 구성음이 뭐냐 이거 예 3음과 5음 그리고 일곱 번째 음 예. C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의 코드가 이렇게 연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은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이 잡았던 손가락 중에 그러니까 다음 코드로 갈 손가락 요거 하나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겁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렇게 연주해요. 네. 그리고 넘어가서 네, C샵 마이너. 네. 그리고 F 샵 뭐냐 예 F 샵 마이너 예 그리고 B 마이너죠.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다 열어줍니다. 예,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.
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. 다음에 이제 뮤트가 나오죠. 이렇게.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엄지손가락은 계속 움직입니다. 예. 엄지손가락은 계속 움직여요. 이렇게 8비트로. 예. 다음 C 마이너. 이렇게 B 파트 두 번째 부분이 끝났는데 요 부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아까 처음 인트로 다음에 나왔던 사비 또 나오죠. 어디냐? 예, 여기서. 똑같아요. 아,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이 부분. 여기서 그냥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슬라이드 살짝 넣어주거든요. 그러니까 넣어주는 게좀더 뭐랄까 더 연주 같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기타의 매력이 좀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얹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검지손가락은 좀 나중에 잡아줘요. 이런 식으로. 다음에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넣어줍니다. 식으로 또 나오죠. 이렇게 연주를 해주고, 그리고 또 다시, 예, 벌스죠. 앞에 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. 예.
다시 또 사비 나오죠. 마지막 사비 한 번 더. 아, 여기 악보가 잘못됐네요. 예, 이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. 인트로에 나왔던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. 예. 예,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. 예. 예, 뭐 대본 없이 그냥 처음부터 막 한 거라, 예. 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, 예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예. 이상으로 뭐 기타, 예, 디토, 유진스의 디토 기타 레슨을 마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